꼭 이길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결과가 나쁘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서베이스! 오우. 서리오 예. 오늘 에이스 두 개째, 서브 포인트는 지금 다섯 개째 남지성. 하여튼 뭐저 센터 코트에 저렇게 들어가는 서브는 페더러가 아주 제일 잘 넣는 그런 코스기도 합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건재한 페더러 선수. 아, 페더러 37살인데 정말. 예, 또 다시 한번 서브 에이스 네. 남지성. 예. 자.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네. 자신의 게임에서 서브를 통해서 포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ATP 중계도 많이 하지만 ATP에서 보여준 그 프로 선수들의 기량을 다시 한번 서브 에이스 예, 보고 흉내 내는 겁니다. 남지성이 네. 자신의 게임을 서브를 통해서 따내는군요. 게임 스코어는 5대4. 아직까지도 김청희가 한 게임을 앞서 있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여기는 함양입니다.